자, 이번 시간에도 칼립소 패턴 2번을 계속 하겠습니다.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자, 오늘 배울 곡은 내가 말했잖아 입니다. 템포는 144고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째 마디에 세노가 있죠. 쭉 가다가 56마디까지 연주를 하시면 달세뇨 알코다가 있습니다. 그럼 세뇨가 있는 5번째 마디로 돌아가서 다시 쭉 가다가 투 코다가 있는 55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코다가 있는 57마디로 건너가서 연주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에서 기본 주법에서 좀 벗어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 보시면 4분음표에 스타카토가 하나가 있습니다. 짧게 끊어서 연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할 때 멈춰 주셔야 됩니다. 하나,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뒷바까지 세면 하나 둘 셋 넷. 좀 빨리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앞에 있는 D 코드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55마디 56마디를 보겠습니다. 55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를 하시고요, 56마디에서 반박자를 쉰 다음에 다 다운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에서 하를 손바닥으로 대시고 나부터 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앞에랑 연결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D 코드 할 때 D 코드 마지막 업에서 왼손을 떼야 되겠죠? 업에서 손 떼고 하에서 손을 붙이시고 나, 둘, 셋, 넷. 이어서 느리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다운으로 쳐야 되니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56마디만 하면 손을 대는데 픽을 그 대신에 아래쪽에 두셔야 돼요. 바로 업이 나와야 되니까 쉬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운만 치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으로 바꿔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연습을 더 하신 다음에 다운으로만 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끝나는 부분 55마디 연주를 하시고 투코다로 넘어와서 57마디 58마디까지. 55마디에서 57마디로 넘어가는 거는 조금 전에 했던 55마디 56마디랑 똑같습니다. 마지막 58마디는 그냥 D코드를 짧게 한번 끊으시면 돼요. 그럼 55, 57, 58마디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업, 다운, 업으로 했죠. 다운으로만 한번 해볼까요? 57마디를. 자, 앞에 항상 이제 엔드, 포, 엔 할 때 한국말로 할 땐 내 앳 하는 부분에서는 코드를 오픈을 시켜줘야 코드 체인지하기가 쉽습니다. 1N, 2N, 3N, 4N. 한국말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앳. 그렇죠? 그 다음에 A 코드 나온 부분도 마지막 내 앳 할 때 하나, 둘, 셋, 넷, 앳. 업다운을 할 때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박의 뒷박자는 왼손 코드로 오픈시켜 주셔야지 다음 코드로 체인지하는 게 수월합니다. 세 마디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